하려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탓이로 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고 그 억울함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네 탓이지 어떻게 내 탓일 수가 있겠는가. 예.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내 탓이라고 한번 생각만 해봐.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린 오금이 저리고 경련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다윗을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억울하고 가슴이 꽉 막혔을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사울이 그렇게 죽으라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데 쫓겨나고 계속 이상한 짓을 했는데 오늘 다윗이 오늘 내 탓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울 탓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네 탓, 내 탓은 정말 이거는요 공동체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좋은 공동체, 나쁜 공동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 다윗은 좋은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것은 이제 다윗 공동체인데 이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나쁜 공동체 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공동체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예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그러므로는 지난주일에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도망 나왔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아둘람굴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기로 왔어요. 이뻐하지도 않는 그 아버지와 형들을 알지요. 근데 이 아버지와 형들도 위험해진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피난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둘람 굴이, 깜깜한 동굴이.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서 이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갔어요.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어요. 자기 나라도 이방 땅도 사랑하는 요나단도 자기 부인 미갈 아무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도려 아히멜렉의 모든 식구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국의 왕인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이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를 그다지도 괴롭히는 사울이 믿는 사람의 우두머리니까 정말 믿는 게 싫다. 싫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무슨 뭐 장로 목사한테 당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원수 나라로 갈 수밖에 없기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한 일은 더 비참한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가드를 떠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다윗이 만만이기 때문에 다윗의 힘을 빼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만만이던 다윗이 계속 비참한 인생을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광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은 열등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난해도 학창시절에는 열등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너무 오래 받고 살다 보니까 이미 다윗에게는 사울이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제 돌아버리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아무리 꼽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됐어요.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려놓았는데,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을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2절입니다. 환란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적인, 물질적인, 외적인 모든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왔어요. 다윗이 모집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은 살 길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돈과 권력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도리어 부담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 당시 400명은 아이와 부인과 아이까지 합치면 1000명이 이제 넘는 숫자가 그 아들랑 굴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무엇을 보고 모여들었을까요? 예.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그들과 같은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다윗의 고난을 보고 듣기만 해도 공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들이 채울이 되는 것이, 그 당시 환란 당한 자는 이 같은 시대 사울의 학정 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한다고만 해도 사울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막 마음대로 그 권세를 휘둘러서 집을 강탈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고, 그 너무나 원통해가지고 그냥 새끼곰을 뺏긴 엄마처럼 격분하는 게 마음의 이 원통함. 근데 그 사울 밑에서 이제 학정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거 다윗이 너무 지금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자기도 사울 밑에서 이거 다 겪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다윗이 그 얘기만 들어도 그 사람들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공감은 상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유혹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게 최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채울했어요. 그는 죄가 없는데 연약함을 당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까지 게 고난이냐, 목장에서 그러시지 마세요. 예, 우리는 절대 최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고난이라고 내놓냐? 이러시지 마세요. 우리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윗의 경험은 최고의 약재로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의 경험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이제 갑자기 이상한 세계가 펼쳐졌어요. 밤으로 낮으로 찾아오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볼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그 통로.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그래도 좀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이 인류로 살기 위해서 왕궁을 좀 기웃거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막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힘든 사람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내려가고 지금 아둘람 굴은 이제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는 못하는 유다 땅이지만은, 블레셋 통치령에 있는 곳이지만 워낙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인 거예요. 예, 그런데 깜깜한 동굴에서 자기가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일평생의 다윗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처방했을 거예요. 고난이 보석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그 질서에 순종하세요. 이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최고가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날마다 날마다 알려줘야지 오늘만 알려주면 내일은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말씀을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묵상하다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묵상하고 자기 고난 위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드디어 다윗은 그냥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은 보석을 캐내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보석을 캐내게 되었어요. 심바다가 된 거예요. 그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고 다이아몬드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캤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 말씀 속에서 깊이 깊이 이제 길을 올리면서 어느 날 말씀이 딱 깨진 거예요. 예. 이거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예. 그 고난과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걸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1장에 다윗과 아주 달라졌습니다. 아니면은 다윗 같은 경우라면요, 그 아둘람굴에 아무도 안 왔다면 거기서 사울한테 당한 걸 곱씹고 곱씹고 하다가 돌아버려가지고 입원하지 않았을까요? 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게 주제가입니다. 우리는 한가하면 시어머니 시누한테 들은 말 그냥 곱씹고 곱씹다가 병원에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언제 매돌 며칠에 무슨 말을 했지 이거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가하면 이러는데 한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짜투리 시간에도 또 그걸 묵상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다윗 같으면은 이게 죽어버렸을 건데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 또한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죽을 일이 생기면 그날그날 말씀을 또 깊이 캐고 하니까 깨달아져가지고 그날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루하루 살려주셨어요. 다윗도 생명이 경각에 지금 달려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냥 힘든 공동체가 결국 다윗을 살렸어요. 그리고 힘든 공동체도 다윗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의 보석을 캐니까 말씀에서 내 인생이 이제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온전히는 아니더라도요 이 부러운 게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너무 속상한 거는 부러운 게 많아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사느라고 인생이 힘들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유아설에 간증한 부인이 그냥 인류 회사 다니는데 나는 백수 이게 다 누리지 못해서 속상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그 열어주시는 게 있는데 부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기뻐가지고 내 자신도 그렇지만 힘든 분들을 위해서 대신 막 묵상하는 거죠. 예, 저한테도 이제 많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한 가지씩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씩 깨닫게 하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다윗에게 온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몰려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살려주기 때문에 모여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정말 다윗 하면 우리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시편 얼마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냉난방이 안 되고 플라스틱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오늘 아둘람 설교할 때 휘문들 찾아와서 아주 굉장히 그 롤 모델이 좋습니다. 예, 아둘람 같은 이 체육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모여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분들이 교회 성전이 있었으면 안 왔을 건데 동굴 같으니까 많이 오지 않았을까 편해가지고 예, 편한 거예요.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막 화려한데 딱 하기가 싫은 거예요. 편한 게 있어요. 판교 미안. 예. 그래가지고 예.
사실은 막 거칠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 오합지졸들이 모였지만은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이래도 저래도 다 말씀으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육이 되어서 여기에서 다윗 왕국의 강녀들이 다 나온 것이에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는 것, 원통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자기 죄를 보고 서로 내 탓이오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이제 그 때를 밀어주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좋은 공동체에 있게 되면 서로 내 탓이오 이걸 부르짖게 되니까 천국입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내 탓이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내 탓이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왕노릇해야지 서로 내 탓이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니 탓이오 하는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나쁜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배부르고 등이 따신 것 같아도 위기가 닥치면은 말씀 있는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지만은 그냥 이 그 악인은요, 악인은 하나님을 잊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악인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진다 그랬잖아. 한 번에 예 그냥 무너진다 그랬어요. 혼자서 교양 있게 이겨보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곳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를 보면 아둘람 공동체 같은 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우리들 교회에 개척을 하면서 10월 20일 준비 기도회를 우리 집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거기다 그렇게 썼다 그랬죠.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만 오라고. 배부른 사람까지 올 자리가 없다고. 저는 그때 딱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들 교회의 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셔야 돼. 이게 진짜 우리들 교회가 늘 부르짖는 게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픈 분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돕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는 10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우려요. 환난 당하고 빚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성령에 그냥 이 불같은 성령으로. 예, 그러니까 또 힘든 분들이 예, 몰려왔어요. 우리들 교회 축복은 바로 이런 성도들이 살아나서 또 다른 성도들을 도왔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것처럼 복닥거리면서 도왔고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00명의 아둘람 그 지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만 또 우리들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도 1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같습니다.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을 때에 개인 파산자들을 교회가 돕겠다. 회생 신청을 해라. 예, 그랬더니 40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변호사비 200만 원, 40명, 8천만 원. 딱 계산이 나오죠? 예,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을 온통 그분들 돕는데 그렇게 다 썼습니다. 그때부터 예, 추수감사 헌금은 지금 이렇게 성도가 많이 늘어난 지금까지도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씁니다. 얼마나 여전히 당당하게 다 도움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 교회는 그렇게 빚졌는데 빚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안 되는데 개인 회생을 40명이나 신청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교회 같으면 부끄러워서 신청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매사에 다 당당하기 때문에.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빚진 분들이 많이 왔는데 세상에 우리들 교회가 빚 없이 교회를 헌당한 거지요. 있으면 없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이러니까 적어도 우리들 교회 와서는 빚을 안 집니다. CEO도 경비를 하시고 뭐 ABCD 이 대학 출신도 도우미로 나가시고 예, 놀지 않아. 아무도 놀지 않아요. 가치관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을 합니다. 예,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가치관인 것 같아요. 특별한 부자가 헌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개미 군단들이 복닥거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고 자원해서 영육간에 서로 돕고 도왔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불만 세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30장에 보면요, 얼마나 거친지 다윗을 조금 뭐가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달라져서 다윗 왕국에 그렇게 엄청난 요직을 다 차지했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할 때 맨발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갈 때에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이 400명은 다윗 편에 섰어요. 끝까지 섰어요.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거칠었지만 자기들의 그 원한 가지고 왔지만 원한을 갚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환난당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불의를 행했다는 기사는 그 이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고 교회를 그렇게 한 거 아니지만은 내가 정말 힘든 사람을 돕고자 했을 때 부흥은 따라온 어떤 부산물인 거예요. 예,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환난당한 자들 오라고, 예, 정말 피난처 있으니 정말 이리 오라, 정말 피난처 있으니 이리 오라, 그렇게 정말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다윗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 것처럼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마음이 하나로 이제 이렇게 뭉쳐졌어요. 예, 상처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묶고 나니까 정말 진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그래서 힘든 분들이 오면 살아나는 이 교회로 자림을 딱 매김을 하게 됐어요. 예, 아들랑 공동체. 우리들 교회 슬로건의 핵심 가치인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의 이 밑바닥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초청한 것이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될 우리들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공동체 이렇게 속해 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둘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 두 번째는 그 좋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또 이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무시했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무시하고 형 엘리압은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쁘지도 않은 이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딱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은 나쁜 부모, 좋은 부모 없이 다 효도를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들 꽤 많이 오시는 거예요. 효도하니까. 이거는 좋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이 구속사를 잘하니까 가드왕에겐 쫓겨났지만은 모압왕한테 부모를 맡기러 갔어요. 모압은 외증조모의 고향이에요. 외증조모는 룻이에요. 룻. 룻의 고향이니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부모를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오래전에 다윗을 위해서 거기 피난 간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롬파리팔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효도를 합니다. 또 좋은 공동체에 있는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5절입니다. 예, 다윗이 거기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너무 우습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가장 좋고 좋은 길을 그냥 생각하고 생각해서 떠났는데 유다를 떠났는데 다시 거기 들어가래요. 유다 땅으로. 그런데 그냥 여긴 죽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지자 가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종에게 그냥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평생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예배 중독자이면서 평생 사무엘의 말을 안 듣잖아요, 사울이. 근데 다윗은 평생 선지자하고 관계가 좋아요. 사무엘 말도 잘 듣고 간 얘기도 잘 듣고 나단 선지자 얘기도 잘 듣고, 이게 주의 종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라서 이런 공동체 있어야지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 생각하고 좋은 길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유다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선지자 같이 다시 유다로 들어가래요. 제가 그날 설교를 했더니만 그냥 제가 그냥 그 누가 이혼하고 싶다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 설교를 듣고 이혼을 결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유다 땅으로. 아우, 내가 이 설교가 나와서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혼을 안 하신답니다. 오늘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기가 막힌 남편하고도 이혼 안 한답니다. 예, 절대로 이혼 안 한대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진 남편의 매가 기다리고 있고, 시어머니의 모진 욕설과 매질이 기다리고 있고, 상사의 그냥 무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튼튼한 요새가 아니고 허름한 정말 그 헤렛 숲을 여기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적용해 보세요. 내가 돌아가야 될 유다 땅의 헤레스풀이 어딘가. 그러니까 아니 알고 땅이 그렇게 그때도 다윗이 적용하고 떠났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있는 대로 미친 척하고 별 비참한 일을 다 당하다가 다윗을 살린 것은 아둘람 공동체인 거예요.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놀다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비밀이 대단한 것이에요. 저도 이 집을 떠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열흘 있었어요. 예, 그때는 안 살라고 떠났는데 그래도 기도원에 갔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우 세상에 한번 갈 집을 뺐는데 도로 넣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예.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내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깨닫고 내 탓이오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예, 정말 아우 내가 갑자기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세 왔다 갔다 해도 말씀에 의한 순종은 모두 값진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오라 그러고 내일 가라 그래도 그걸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은 다 값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제 나쁜 공동, 두 번째 나쁜 공동체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공동체는 교회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정도 됩니다. 좋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여기는요 권위적인 지도자가 있네요.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지금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그들이 자원해서 몰려들고 있는데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거기다 협박을 하는 단창을 딱 들고 앉아가지고 에셀나무, 영생하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 부하들이 쫙 도열해 있으니까, 예,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다윗 공동체는 저절로 자원해서 모여들었는데 이 사울 공동체는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은 그냥 힘 있는 자, 용감한 자를 보면은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불러들였어요. 가문과 문벌과 돈 있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헤레스풀에 나타났는데 그렇게 힘든 때라도 다윗에게는 그들이 이제 피난처가 되었잖아요, 그 백성에. 근데 왕좌에 앉아있는 그런 사울은 도리어 환난당한 자들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이렇게 힘 있는 이 세상 또
이제 이 모든 공동체에서는 힘없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아주 그 떨거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처럼 무시하다 못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나쁜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또 지역 감정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바깥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자신이 없는 사울은 이제 원하게가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굉장히 악을 행했었잖아요. 피의식이 많아. 그러니까 점점 베냐민만 끼고 돌고 베냐민 사람들에게만 요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편을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 편, 예, 어떤 편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이거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예,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한테 천부장 백부장 자리 하나 있을 것 같으냐? 국물도 없다. 바깥 포도원을 줄 것 같으냐? 이러면서 이제 지역 감정을 막 부추긴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다 거기 이제 또 휩쓸려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아주 피해의식이 너무나 이제 지나친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런 피해의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 공동체는 자기 부하도 못 믿고 자기 아들도 못 믿고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극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보세요. 고발, 선동, 매복 이런 단어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요즘에 교회마다 웬 고소가 그렇게 많은지 한나 법정에 가서 뭘 고소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뭐라 그러냐면은 다 나를 왕따 시키고 있어 이러잖아요 지금 사울이 나를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 나를 왕따 시킨다 그래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교회도 다 틀려서 나를 왕따 시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왕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해. 예, 왕따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온 교회가 왕따를 시킨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전혀 왕따 시키지 않는데 혼자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맨날 왕따 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단창 들고 있으니까 맨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요, 네, 이제 네 번째는 네, 간신배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예, 이제 예, 계속 예,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이 간신배가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아이멜렉에게 다윗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이렇게 다윗 사울이 좋아할 얘기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도 다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냐민 집파지만은 사울이 해도 너무하니까 거기서 녹을 먹고 있긴 있지만은 이제 정말 그 이렇게 아무도 밀고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단창 들고 서 있는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환난 당한 자는 다윗에게로 다 이제 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떠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냥 이 아첨꾼이 이제 득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네 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내 탓이냐 이러면 두 번 다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신 같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하면 화를 내니까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역정을 내니까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손해보는 거예요.
예, 바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면 사울처럼 화를 내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꼭 이 사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섯 번째는 이런 나쁜 공동체에서는 순교자가 이제 이렇게 도리어 순교자는 좋은 공동체에서 안 나오고 나쁜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아이멜렉과 대제사장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네가 어찌하여서 13절 네가 어찌하여서 이세 아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나를 대적해가지고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애매한 소리를 하니까 그때 이제 아이멜렉이 14절 15절에 그냥 엄청나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는 예 존귀한 자가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워낙은 내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니까 아이멜렉은 다윗이 거짓말한 거 알았지만은 다윗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을 변호합니다.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엘리의 후손이 멸망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엘리의 후손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 집을 왜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나 이랬지만은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막 이렇게 변호를 했더니 그냥 16절에 뭐라고 아이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니까 17절에 왕이 호위병들한테 말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들이 다윗과 한편이다. 이러면서 이랬더니 다윗 그 사울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대요. 베냐민 지파들도 싫어했대요. 예. 그 지역 감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신복조차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소극적인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단창 들고 서 있는 사울 앞에서. 근데 사울도 베냐민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면 자기 편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18절에 그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 예.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어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참상이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믿음의 밑자도 모르는 도액이 그 사이코패스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죽였어요. 이 악인은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악인이라고 칼빈이 평가를 했습니다. 무차별사 이 악인 한 사람의 증거로 아주 노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무차별 살해했어요. 사울이 북한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순교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예, 진리를 위한 죽음은요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 삶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이거 바른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공동체 나쁜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세 번째는 내 탓이 오는 아둘람 공동체의 결론인 거예요. 좋은 공동체의 결론인 거예요. 20절서부터 23절까지 보면 아이둡의 아들 아이멜렉이 예, 아이멜렉의 아들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예, 계속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알았는데 왜 말했어요? 그래. 근데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같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예, 이제 이 비극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것이 듣자마자 그 사울놈이 어? 이놈의 도액이 드디어 일을 버렸구나 이러지 않냐고 듣자마자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딱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내 탓이라고 한 것은 아둘람 공동체의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비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구하지 않아야 될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처절하게 겪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겪고 보면은 계속 세상 왕을 구할 것이거든요. 불신 결혼, 뭐 불신 동업. 근데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하고 나서 그걸 자기가 겪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냥 불신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막 10년을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살았는데 그냥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여자하고 바람 피고 지금은 그냥 내 눈앞에서 남편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러고 나눔을 했더라고요. 10년을 두근두근 거리고 살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상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내 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살피니까 이런 것이 그야말로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다이아몬드 금강석의 깨달음이에요.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내 탓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아비아다를 거두어주는 이 책임이 수반되는 이런 깨달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사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한 계단 올라갔어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죄를 짓긴 또 짓지만 예, 끊임없지만은 예, 그래서 내 탓이요. 어떻게 여기서 내 탓이요? 예, 이건 진짜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제 목장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예. 근데 투르크메니스탄 이름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주 이렇게 그 완전히 무슬림 국가인 거예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주의적 정치 구조와 그러니까 서방 국가와의 교류를 국가적으로 막고 있어서 인터넷 조차도 통제를 받는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현대공사에서 이제 그 하나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도 꽤 목자가 거기로 가서 현장 숙소에서 제 설교를 가지고 주일 예배와 목장 나눔을 한 것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갖고 청년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장 보고서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청년은 우리들 교회 개척할 때부터 온 아이인데 10년 동안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오더니 거기 가서 이 부목자가 됐네요. 아유 출세도 엄청 했어요.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어찌나 또 목장 보고서도 잘 썼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나누었어요. 저는 부모님 눈을 속이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던 적도 많은데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와서 하나님이 같은 교회 집사님을 지금 부장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배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랬더라고요. 거의 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부모님이 여기 나오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여자도 없고 술도 못 마셔요. 그러다가 그냥 뭐 너 예배 보면 안 되는 나라예요. 너무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아둘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지금 나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자기도 거기다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결혼 모태신앙인데 결혼할 때까지 30년 개념 없이 다녔고 30년은 또 결혼하고 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댕겼어요. 그래서 이분도 개척할 때부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래됐고 모태신앙이니까 목자를 시켰는데 제가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와서 지금 목자 모임 중에서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사람 손들으려 그러면 그분이 항상 들어요. 하나도 물어본 일이 없다는 거, 한 번도. 기가 막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고난 3종 세트를 주셔가지고 자녀 고난도 주고 이렇게 뭐 주식 뭐 투자 실패도 고난을 주셨는데 이때까지도 안 울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장암 3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보이시더만요. 남자들은 몸을 쳐야 되나 봐. 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대장암 3기를
다 이제 항암 치료까지 했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예 거기를 이제 자원해서 이제 가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셨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훈련시켜 주신 것들을 이제 행함으로 좀 보여야 할 것 같은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우리들 모임 예배 첫 이 발의 감동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라고 신앙의 새로운 첫 발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은 이 첫 예배의 주인공들인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고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그냥 이 기가 막힌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찬송 그리고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 이 모임이 2년 동안 일시적이고 미약하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제 부탁한다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집사님의 헌신이 막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고 지금 이제 몸도 약하고 그곳에 가셨는데 한 번도 안 울었다는 집사님이 거기 가서 진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정말 그 인도를 하시고 저는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들으시고 꼭 목장 보고서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날 설교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둘람이라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어머니의 10년 기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막 걔가 그 목장 보고서 올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저께까지 하루 됐는데 26명이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어머 어머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머 집사님 좋으시겠네 이러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면 그렇게 리플을 달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똑같아가지고 예 아버지도 똑같아가지고 목자하다가 내려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몰라요. 최뭐 집사라고나 할까. 예. 그분도 좀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갔기 때문에 정말 다 내 탓이로다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그곳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기독교가 씨앗을 맺기를 이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탓이로다 하려면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찌질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좋은 공동체. 예, 말씀의 다이아몬드를 캐는 곳이에요. 예,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네 탓이로다 하는 공동체는 지도자가 높은 곳에서 단창 들고 에셀나마 아래서 혼자서 누리는 곳이에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간신배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내 탓이로다를 부르짖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말 피난처가 되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제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를 만난 이 아둘람 공동체와의 만남은 다윗의 일생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돕다가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그 말씀의 그 보석을 캐내게 한 것은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죽지 않고 살려고 말씀을 보다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힘든 사람들을 살려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갚고 갚아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저에게 행한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흘 공동체처럼 제가 높은 곳에 앉아서 이제 간신배들의 말을 들을까 이렇게 두렵고 아버지 아직도 피해의식이 많아서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우리가 힘든 사람들이 모여놓은 우리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 탓이로다를
외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서로 내 탓을 내 탓이로다 내 탓입니다 부르짖게 되면은 부부간에도 내 탓이라고 부르짖게 되면 자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 탓이라고 부르짖을 때 교회로 돌려보내 주실 것인데 그 시기 이제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주님, 어떤 거 하나도 내 탓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내 탓인데 제가 어떻게 그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우리 서로 다 내 탓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의 집, 육신의 집, 영혼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